신통방통한 유비로 방지 시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무엇인가요? 자동차 도장 부스에는 1년에 한 500kg 정도의 분말 먼지가 발생이 됩니다. 분말 먼지가 자동으로 여기에 자루에 또는 통에 모여지는 거 신기하시죠?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측면 속을 열어보았습니다. 먼저 먼지는 바닥에서 위로 또는 측면에서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뚫린 구멍으로 뚫려 올라오면은 페인트 먼지, 점착성 있는 먼지는 요 휠타에 붙게 되겠죠. 휠타에 일자 붙은 먼지가 굳어지면은 다시 분말 먼지가 됩니다. 분말 먼지가 되면은 자동으로 필터를 통과해서 댐퍼가 있습니다. 통로를 통해서 먼지가, 분말 먼지가 집진기 가동과 동시에 빨리 올라와서 이렇게 휠타에 와서 붙게 되어 있습니다. 휠타에 붙으면은 차압 센서라는 게 이제 환경부 전송의 의무 사항인데, 필터에 먼지가 묻게 되면은 필터 입구와 필터 뒤쪽에 압력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 압력 차이가 차압입니다. 그 차압 센서를 이제 환경부에 전송하게 되면은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이 필터를 통해서 먼지를 정상적으로 걸렀는지 안 걸렀는지 다알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에 먼지가 붙게 되면은 그 다음에 차압이 발생됩니다. 차압이 발생되면은 위에 에어탱크가 있습니다. 에어탱크에서 순간적으로 에어솔을 열어서 순간적으로 강한 에어펄스를 줍니다. 에어펄스를 주면은 에어펄스 필터에서 역방해서 떨어져가지고 먼지가 바닥으로 다 떨어지게 되어 있죠. 바닥으로 떨어지면은 바닥에 떨어진 먼지는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바닥 통 안에 사각 통 안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면은 모여진 먼지는 이 스크류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한 방향으로 흘러서 모터에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본 제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을 반복적으로 해본 제품입니다. 한번 어떤 실험을 했는지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반복 실험을 한 우리 집진 장치입니다. 이렇게 먼지를 모아서 스크류로 돌려서 가동시켜서 담아보는 본 실험을 반복적으로 해서 요 제품을 완성되어 있고요. 요 위에는 활성탄입니다. 먼지를 걸러진 맑은 공기는 요 위에 팬에 의해서 올라가면은 팬이 있습니다. 모터 팬을 지나서 위에 활성탄이 있습니다. 활성탄은 한 400kg에서 500kg를 넣을 수 있습니다. 사다리는 당연히 준비되어 있겠죠. 네, 제품은 크기는 80cm 폭이, 길이 두 개, 이렇게 160cm 크기의 제품입니다. 두 개를 폭으로 놓든 길게 놓든, 그래서 160, 160 또는 80, 3200, 두 개를 나란히 놓게 되면은 방지시설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뒷면의 모습입니다. 활성탄 올라가는 데고요. 네, 저기 사다리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 뒤쪽, 이쪽 면은 두 개를 나란히 할 때는 여기에 요 판넬을 띄어내고 기계 두 대를 나란히 붙여서 결합시켜 놓으면은 도장 부스용으로 적합한 용량의 집진기가 되고요. 요 제품을 한 개를 두게 되면은 샌딩룸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샌딩룸도 마찬가지 빨아들인 먼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자루에 우리가 뭐 청소나 필터 교체가 뭐몇 년에 한 번씩 필터 교체하셔도 된다고 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년 동안 제가 자동차 검사장에 매연 포집 자재를 공급해 왔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해서 그 과정 결과에 따르면은
뭐 필터는 몇 년씩,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1년에 한 500kg. 뭐 일주일이면 이렇게 한 자루씩 나오겠네요, 먼지가. 한 자루씩 먼지를 받아가지고 요 자루에 모여진 페인트 먼지만 폐기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주 좋죠? 이 제품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모든 등록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제품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